안녕 유튜브 친구들. 이거 개그 채널 아니야. 뭐 할 건데 오늘? 여보 확실히 사랑의 언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? 다섯 가지. 다섯 가지? 응 다섯 가지. 아니. 오 들어본 적 없어? 그 뭔데? 한국의 비밀의 언어. 그냥 나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? 첫 번째는 진가를 알아주는 말. 야 너 이거 뭐... 아니 잠깐만. 이거 어디서 배웠어? 왜? 아니 이거 3년, 2년 전에 조금 미국, 유럽 조금 인기가 많았어. 들어봅시다. 네. 네. 첫 번째는 인정. 뭐 사랑해. 뭐 너가 있어서 너무 좋다. 이런 말. 잠깐만. 이게 스텝이 아니 내가 질문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스텝 1, 스텝 2 아니면 타입 1, 타입 2, 타입 3, 타입이지. 그래. 두 번째, 운전이 함께하는 시간, 퀄리티 타임. 그럼 세 번째는 선물. 네 번째는요? 네 번째는 봉사. 다섯 번째는요? 다섯 번째는 스킨십. 이제 중요한 건 네 사랑은 뭐야? 내 사랑? 오늘 테스트 할 거야. 테스트 할 거고? 테스트. 뭐라고 생각해, 일단? 다섯 개 전부지. 제일 좋아하는 거. 제일 좋아하는 거? 응. 2번? 퀄리티 타임? 왜 웃죠? 일단 선물 아니지. 선물? 아니 선물도 꽤 주는데? 뭐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안 줬잖아. 이 공기청정기 누가 샀어? 맞네. 기대하지 않는 거? 기대하지 않는 거? 응. 서프라이즈. 서프라이즈? 아니 서프라이즈를 원하는 거야? 어. 그래 서프라이즈 뭐 준비해볼게요. 응. 인정. 알아주는 말. 말로 사랑을 표현 잘해? 잘하지 않나? 너 좀 조용한 사람이잖아. 아니야. 아니야? 모르겠어. 조용한 편인가? 이거 살짝 그 경찰 조사받는 거 같아. 아 그럼 테스트 하나 해볼까? 좋아. 컴퓨터에서 테스트. 컴퓨터에서 테스트. 테스트 한번 하러 갈게요. 스킨십이 나오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. 몰라. 내가 말했잖아. 네, 테스트를 했습니다. 첫 번째. 10점 만점에 봉사 10점, 인정 7점, 함께하는 시간 7점, 스킨십 5점, 선물 1점이 나왔습니다. 예. 어떻게 생각해? 맞는 것 같아? 예,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. 선물 1점. 아니야, 근데 이거 테스트가 받고 싶은 걸 물어봤어?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. 뭐, 둘 다 맞아. 그래? 저는 행동할 때가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내가 너한테 사랑 주고 싶을 때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? 어떻게 하지? 그냥 평소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지금 잘하고 있어? 지금 잘하고 있지. 스킨십이 좀 낮아서 다행입니다. 뭐 싫어하지 않지만 근데 만약 스킨십이 1위가 나왔다면? 아 왜? 일단 나 스스로 좀 싫어. 저도 테스트 하나 네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. 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1위는 인정. 2위는 스킨십. 3위 함께하는 시간. 그 다음에 봉사. 우리 잘 안 맞네. 그러게. 근데 의외로 선물 1점 선물 인정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10점 9점 8점 그리고 봉사 선물 2점 1점. 인정은 좀 놀랐는데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랑 스킨십은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. 안아주는 거 좋아하지.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? 그런 말 많이 해줘. 말 많이 해줘야 돼? 봉사는 필요 없어? 너무 필요 없어. 아니 그것도 좀 좋지. 왜? 봉사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? 봉사도 좋아 근데 다른 거 더 좋나 봐. 우리 잘 안 맞는 것 같아. 야 어떻게 그래. 야 나 봉사가 10점인데 너 어떻게 2점밖에 안 나와. 그래서 선물이 1점이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. 내가 선물이 1등이었으면 어떡해. 선물 1등이었으면? 아 힘들게 사는 거지 않고. 쇼 그냥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면 돼. 어려운데. 어려워? 어떻게 어려워? 방금 짧으시다. 서로 더 잘 이해해.
알 수 있을까? 아니. 그럼 안 믿어 이런 사랑이라도 필요없다고 생각해? 네. 야. 아 이거 뭐 어쩔 건데 이거. 이거 뭐 점 선물 1점 나면 선물 안 할 거야? 그래 좀 그냥 다섯 가지 다 해야지. 그래 다 해야지. 다 해야지. 사랑합니다. 예. 뭐 하트 모양이 좀 찌그러지면 어떻습니까? 다 하트 아닙니까?